때는 조선 숙종시대. 충청도 어느 지방에 도적대가 출몰하였지. 조정은 이 도적대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매번 박살이 난 거야. 그러던 어느 해 새로 사또가 하나 왔는데 이 양반이 아주 물건이야. 완전히 무림 고수. 이야! 이 사또는 도적대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직접 대장의 목을 날려버렸어. 이 정도면 당연히 1계급 특진의 큰 상을 받아야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멈추시오! 걔 무슨 말이오? 죄인은 어명을 받으라! 아 뭐야? 1번, 무책임하고 비능률적인 조직 운영. 2번, 범인에 대한 과잉 진압? 3번, 필요 이상으로 허세를 부려서. 모두 아니고 바로 정답은 4번, 회계부정. 조선에도 엄연히 회계가 존재하고 회계사도 있었어. 세종 이후 복식부기가 의무화돼 있었는데 이 양반은 조정의 명을 거역하고 단식부기를 한 거야. 왜냐? 그래야 해먹어도 티가 안 나거든. 그러다가 결국 뽀록이 나고 벌을 받게 된 거지. 그땐 지금처럼 정부관리가 해먹다가 걸리면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바로 사약 원전. 망나니가 바로 뒷목 팍! 와, 아니 듣다 보니 죽여보네. 아니 시방이 조선 때보다 훨씬 더 후져본 거 아니야? 그게 아따 근데 그 형씨는 그 뭐든 사람인데 이리 고급 지식이 막 요동을 쳐보여? 나? 나는 뭐랄까 그냥 숫자로 먹고 산 사람 정도로 합시다. 수학 선생님 갑니다.